그리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노라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고 많은 사람을 통해 구원 받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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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이 나를 살리네 할머니의 눈 속에 살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게 나를 위한 그 사랑 결정은 주님의 거룩한 예수는 우리 깨끗해 하신 그의 피로리 보다 보이게 하셔 우리를 깨끗해 하신 불동한 생명의 일세 생명을 구원한 우리 하나님 찾아줘 할렐루야 예수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보게 되면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은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하기란 마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땅의 성공자는 또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낸 성공자가 있고 하늘에서 낸 성공자가 있습니다. 땅에서 부자 된 사람이 있고 하늘에 낸 부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낸 성공자, 하늘에 낸 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모세라는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를 이끌었던 한 사람도 빠뜨릴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은 비참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정상에 세웠던 지도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호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촌부 시골 구석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 불러내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가나안 땅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18명이라는 종을 부리는 엄청난 거부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 318명의 종을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아브라함한테 318명 종이 있었다는 사실은 가히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량만 해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정상에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13년이 지난 나이 30세 때에 이국 땅, 그 당시 최대의 거대한 제국이라고 했던 애굽의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정치학이나 군사학도 모릅니다. 노예 생활은 바로 죽음입니다. 상품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그 당시 노예 제도는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80세 때에 미디안이라는 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사막이라고 하는 죽음의 사막으로 불립니다. 이 열사의 사막에서 지혈이 달아오를 때 50도, 60도까지 달아오르는 이곳에서 목동으로 전락했던 나이 80세 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세상 권력 없습니다. 돕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운 지식 없습니다. 이 노인, 80세 된 노인이 40년 동안 광야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15세 때 사무엘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스카웃한 이 사람 목동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다윗은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이 오르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이 다윗.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모세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봅니다. 이 시간에도 내 주변 환경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열악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산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의 것은 경쟁입니다. 동료와 경쟁입니다. 총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분야에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남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내가 도산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도라는 위기 앞에서 전쟁 근간은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습니다. 영적 사건 옮겨오면 이 시대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반드시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며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요셉이 되어라.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내가 너에게 준 자산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섯 번째 사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BC 1370년에서 1330년 사이에 기록했던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제 모세보다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영웅 이 사람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마지막 마치는 마지막 장까지 이 사람은 장렬하게 11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껍데기입니다. 마치 죽은 송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는 모세 시종,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 수종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종, 수종자 무슨 의미입니까? 한자를 보게 되면 시종이란 말은 모실 시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모세를 돕는 자,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 모세에게 편이 되어준 사람,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주의 종 모세와 함께했던 모세 시종, 모세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사람, 모세 일거일동을 늘 함께했던 이 사람, 모세 편이 되어줬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셨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보시고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가져오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내 것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델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본래 그의 이름은 열두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름을 바꾸는데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로 바꿔집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여호수아를 두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후에 갑자기 어느 날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산으로 올라와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아론을 부릅니다. 나답을 부릅니다. 아비후를 부릅니다. 그리고 70명 장로를 지명을 하시면서 다 데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 다음 후계자들이 될 수 있는 바로 제2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곳은 저 중동에 에벨무사라는 산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벨무사 산은 2285m의 대단히 높은 고지입니다. 대단히 가파릅니다.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 한 폭이 제대로 구경하기가 힘든 곳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올라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 불러올립니다. 이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73명, 아론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 73명과 모세와 여호수아 75명이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산 중턱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다가 이 모세는 산 정상의 꼭대기에서 하나님 모세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20일이 지나갑니다. 30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간 모세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중도에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며칠이라는 그런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엄격결에 갑자기 올라갔던 그들은 변변히 준비한 식량이 없습니다. 양식 준비한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곳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자기라는 거기서 목이 타들어가고 갈증을 느낍니다. 지칩니다. 밤에는 추위가 영한 날씨로 떨어집니다. 고대 시대 때는 이 시내산은 야행성 동물들이 밤에 특별히 먹이를 찾아 다니는 이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싸우며 추위와 싸우며 더위와 싸우며 굶주림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내려온다는 기약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도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 남아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와만 대화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만 관심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내산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글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마음에 품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에 여호수아를 생각하십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정 60만 명은 민수기 1장과 2장 사건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되던 시대였습니다. 60만 명 가운데는 대단히 똑똑하고 또 심히 장사 같은 용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칼 잘 쓰는 장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모세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이러한 모세만 돕는 이런 종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7장 18절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모세에게 있던 모든 지도자권이 여호수아에게 다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120세 나이로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운명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때부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대장군이 되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 아무도 그가 모세의 다음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자신도 몰랐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수아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첫째, 주의 종과 연합하여야 됩니다. 주의 종과 항상 생사 고락을 같이 하는 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에
여호수아 역시 생사를 알 길이 없는 모세였지만 죽어도 내가 주의 종과 함께 이곳에서 죽는다는 각오로 그런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시험에 찾아왔지만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지 아십니까? 이 요새 머리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똑똑한 걸 영리하냐 그 보신 건 아닙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십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앞으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울 사람은 그 큰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인내하며 수많은 역경 앞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으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기약하지 않았습니다. 중도에 다른 사람 다 탈락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만 끝까지 남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때때로는 말할 수 없는 이 사형성 같은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가정이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양탄자 깔아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사업은 크고 작든 간에 모든 사업은 뭘 고민하며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많은 갈등 속에서 사업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 이탈하지 말고 기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시는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에브라임 집안 사람 에브라임 이 여호수아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전 구약 역사에서 최고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집안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혈통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요? 이스라엘 건국의 1등 공신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 왕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왕인 다윗왕을 기름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지는 이 사무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과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기도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 내 맡은 직분 충성스럽게 교회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세요.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내가 일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도와주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회막은 하나님 집을 말합니다. 최초의 이 땅에 하나님 집이 세워졌는데 광야에 세워진 성막입니다. 때론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 집 교회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회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회막을 좋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오늘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일을 좋아하고 성전에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자손 1500년 동안 축복을 받은 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라는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증거막을 책임질지니라. 하나님 증거막 오늘날 교회를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34장 25절을 보게 되면 세겜이라는 그 집안에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아이들까지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창세기 49장 7절을 보게 되면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큰 행운이 찾아온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금막을 책임져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전 일을 해라. 성전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졌던, 하나님의 정금막을 책임졌던 이 레위 사람들 집안에서 모세가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나왔는데 이 아론이 바로 누구냐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계속해서 제사장 되게 해라 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 제사장 명문 가문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정금막을 책임지라 하셨고 일꾼되라고 하셨는데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15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1500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제사장 되게 한 집안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열두 제자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서 일을 했던 이 레위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그 레위가 마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일을 하면 도대체 무엇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약이 와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도대체 성전에서 무엇을 나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는다는 것입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내립니다. 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두 가지를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일꾼 되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떠나서 전부 교회에 일꾼 되는 사람은 재직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물로 의미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네 가지 비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세 번째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를 말합니다. 지옥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여는 것입니다.
잠그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가 교회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메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비밀인데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교회 일꾼 되시는 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묶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를 푸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보따리 하나라도 들고 갔으면 이 사람이 잠을 잘 때 보따리를 베개 삼아 잘 텐데 성경은 돌을 베개하고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그는 베델에 오게 됩니다.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온 오늘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땅과 하늘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길입니다. 그 길을 사닥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에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천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야곱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베델에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시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서 계속해서 고백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던 그 교회 베델에 하늘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대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서 주의 종과 항상 도와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주신 일꾼 어떤 자리든지 그 맡은 일에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을까요? 후세에 신약에 와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구약의 사람 다윗을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 사람이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다윗은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왕으로 40년을 이 땅에서 왕의 자리에 있다가 70세 나이에 이 땅 떠날 때에 그가 마지막 남기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많은 돈은 가졌지만 성전 하나 지어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가장 안타깝고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 누구에게 맡기냐면 솔로몬 아들에게 하나님 성전, 오늘날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면서 모든 재물을 다 내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이 건축한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이 영영히 그곳에 있으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리라. 하나님 눈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성전에 계속해서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사같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이 무슨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하루 세 번씩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수말리 길입니다. 바벨론에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서 그는 일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늘 사모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사모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늘 그곳을 향해서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늘 그곳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는 사족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때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오고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누가 마음에 그렇게 움직이시냐면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전을 향하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 하실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이 회당에서 그들은 말씀을 낭독했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회당을 지었나이다 했더니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함께 왔어요? 회당 지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옮기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 일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계시록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이 어디입니까? 계시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 이 청량은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일꾼된 사람들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는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 청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하냐면 마당 신자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당 신자가 무엇일까요? 몸은 육신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생각은 세상 가운데 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대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냥 주일날만 시간만 지키면 주일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은 계속 세상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당 신자 되지 말고 성전 신자 되어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만 하나님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과 협력하는 자, 두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을 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돌아가자. 그곳에는 안악이라는 거인들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40년이 돌아왔던 떠나왔던 애굽의 종살이가 차라리 그 살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세 번째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이 사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항상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난 여름에 장마 때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구름만 바라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눈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항상 떠있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먹구름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려져 있을 뿐이지 우리의 축복에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네 번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긍정적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노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가시는 곳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반드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